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미국 소식 흥미로운 거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요. 불법 입국자들에게 사면을 해준답니다. 매스 앰네스티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번 8월부터 불법 입국자들에게 아이디 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6%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가장 인기 없었던 지미 카터를 제치고 꼴등을 해버린 그런 지지율입니다. 36%인데요. 사실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통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됐던 스토미 다니엘스라는 여자가 이거 밝혔었죠? I am denying this affair. 이 affair에 대해서 나는 부인한다. Because it never happened. 이 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런 official statement, 스토미 다니엘스가 쓰고 사인을 한 이런 official statement가 있는데 이걸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채택해주지 않았죠. 트럼프에게 유리한 증인은 채택해주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티셔츠 들고 있죠? Never surrender.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이걸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번 재판, 이 평결이 오히려 트럼프 캠페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큰일 했다. 대통령 만드는데 큰일 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I will get Trump. 내가 트럼프를 잡겠다. 이 모토를 가지고 당선된 Radical Left Soros Backed DA. 소로스가 돈을 댄 급진 좌파 검사들이 나를 접으려고 하지만 이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 엘빈 브렉 검사가요. 실제로 이 중범죄로 잡힌 사람들 많이 풀어주거나 펠러니 중범죄를 미스디미너 경범죄로 낮춰서 풀어줬다는 이런 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잡느라고 진짜 범죄자들은 다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케빈 올리어리라고 이 사람이 이 투자가입니다. 부동산 투자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5년에서 10년 후에 돌아보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How did Trump become president again? 트럼프가 어떻게 다시 대통령이 됐지? Elvin Bragg was the kingmaker. He did it for him. Elvin Bragg 검사가 킹메이커였다. 그 검사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엘빈 브렉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킹메이커였다. 트럼프를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엘빈 브렉 검사다. 트럼프 잡으려고 하다가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트럼프가 어떻게 다시 대통령이 됐지? 그 검사가 했어. 엘빈 브렉 검사가 했어. 트럼프 잡으려다가 트럼프 대통령 만들어버렸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재판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죠. 200밀리언 달러 이상 후원금 모였고요. 억만장자들이 트럼프에게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소액 기부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 정치인에게 후원을 한다는 그런 소액 기부자들이 거의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말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이 사람은 지금도 임피치 바이든 탄핵하라 이거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가 문제입니다. 선거가 어떻게 될까? 여기 놀라운 뉴스가 있는데요. 조지아에서요. 마크 주크버그, 페이스북의 주크버그가 드랍박스, 우편 투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곳을 드랍박스를 설치해 놨죠. 그런데 한 개의 주크버그 드랍박스에서 19,000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Over one weekend, 한 주말 동안. 그런데 서베일런스 카메라를 보면요. 거기에 표를 집어넣은 사람은 고 이틀 주말 동안 24명밖에 없었대요. 24명이 이틀 동안 뭐죠? 19,000표 집어넣은 건가요? 서베일런스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증거 아닙니까? 주크버그 드랍박스, One single 주크버그 드랍박스에서 24명이 19,000표 집어넣은 건가요? 와, 정말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 무섭습니다.
딕 모리스라고 선거 전략가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직도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재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있다는 거죠. 후원금이 몰려들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캠프에서요, Thanks for your donation이라고 해서 편지를 보낸답니다. Donation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걸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승리를 하지 않는다면, you are going to have depression like in 1929. 1929년의 대공황 같은 사태가 올 것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기름값 올라갔죠. 자, 알렉스 소로스, 조지 소로스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민주당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Convicted felon. 범죄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밑에다가 Hi, Alex.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 구글 서치 통계를 보시면요. How to donate Biden은 굉장히 작아요. 오른쪽 끝에 파란색입니다. 뭐, 밑에 기고 있죠? 근데 How to donate to Trump. 이거는 쫙 올라갔죠. 이게 재판 판결이 나온 후.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캠페인에서 트럼프 포스 49 캡틴이 돼달라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포스 49 캡틴으로 등록해 주세요. 그리고 원 아워 트레이닝이 있대요. 온라인으로도 되고 직접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후드에 10명을 찾아가서 설득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다시 엘빈 브뢰크 검사. 누가 킹메이커인가? 누가 킹메이커인가? 바로 엘빈 브뢰크 검사가 킹메이커였다. 훗날의 역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후원금이 모이고 있는데요. 제 채널에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 되면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방위비 엄청 올릴 텐데 왜 트럼프를 옹호하느냐?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 못한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고요. 방위비, 그거야말로 대통령 대 대통령으로 협상을 해야 될 외교의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런 거 하라고 세금 써서 외교하는 거지. 파티하라고 외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교로 풀어나가야 될 것을 풀어나가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응, 준비 잘 하고 계시겠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본은 지금 이미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기시다 수상은 바이든을 만나고 아소다로 전 총리는 트럼프를 만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움직이면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이번 재판 판결에 대해서 유죄 판결에 대해서 Great damage was done. 지금 사법 시스템에 엄청난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유죄 판결 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타워 근처에서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린 건데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blocks and blocks and blocks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트럼프 판결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를 했대요. 미드타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본 적이 없었다라고 올렸습니다. 맨해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폴리티코에서요. 민주당은 지금 freak out, 멘붕이다라는 거예요. 바이든에 대해서 멘붕이다. 이거는 트럼프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멘붕도 있지만 요즘 바이든이 점점 더 이상한 치매 현상을 점점 더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 올렸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멘붕 상태다. freak out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을 더블 디짓, 10% 이상 차이로 이기고 있는 곳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뉴욕에서도요,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뉴욕은 바이든이 엄청나게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뉴욕에서조차도 바이든 47, 트럼프 38,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뉴욕마저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면 다른 주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요.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Six signs Biden is starting to panic. 자, 바이든이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패닉 모드로 들어선 이유, 사인 6가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든 지금 패닉 모드다 라는 거고요. 뉴스맥스 그렉 켈리는 Why do they fear him? 도대체 왜 그들은 트럼프를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군산복합체가 계속 전쟁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전쟁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글로벌리스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민주당에게는 greatest fear, 어마어마한 최고의 공포스러운 존재다 라는 거죠. 이 January 6 여기에 대해서도 그렉 켈리가 얘기했었죠. 그 CCTV 보면 폭력이 없었다. FBI 에이전트들이 시위대처럼 들어가서 시위를 조장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가 돌이켜보면 트럼프가 어떻게 다시 대통령이 됐지? 그 엘빈 브렉 검사, 그 사람이 트럼프 잡겠다고 나서더니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렸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